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봄이 왔으니까 땅도 녹았겠다. 바로 도끼채집을 왔는데요. 바로 오늘의 목표종은 톱사슴벌레. 이 톱사슴벌레는 굉장히 턱도 많이 휘고 굉장히 멋있어 가지고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첫 입문한 사슴벌레로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사슴벌레인데요. 이 친구는 중국이나 일본에 다른 아종들이 있어요. 크기도 다르고 턱의 내치도 다르고 굉장히 멋있는 사슴벌레 속에 속하는데, 제가 오늘 한국에서 바로 인근 야산에서 톱사슴벌레를 도보다치님이랑 토곤조아 친구랑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삽질 마스터를 하기 위해서 공병삽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통 톱사슴벌레 채집할 때는 땅을 많이 파야 됩니다. 보통 밑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머리가 잘리고 이렇게 땅 속에 묻힌 거를 밑송이라 하는데, 그쪽에 톱사슴벌레가 많습니다. 물론 썩은 나무, 물론 죽고 썩은 나무에서요. 와, 자 여러분들, 이 장수풍뎅이 나온다. 와, 지금 땅을 판 지 한 1분 2분 됐는데 장수풍뎅이 유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후, 토실토실한데 아직 삼령 초기였습니다. 어쨌든 파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딱 이렇게 나오죠. 오, 야, 이게 땅 파면 되게 많이 나오겠다. 오, 사슴벌레도 나왔네. 짜란, 이런 식으로 나무 뿌리에서 사슴벌레 유충이 나옵니다. 나무 선정이 되게 좋았네요. 사슴벌레가 전국에 이제 다 서식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무 선정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게 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도모다시님의 삽질, 아, 훌륭합니다. 아. 와, 이거 진짜 뿌리 작업 하려면 좀 힘들겠다. 자, 지금 나무가 이래요. 엄청 크죠? 이거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죽은 나무고요. 이런 나무들을 하나씩 쪼개다 보면 이 안에서 애벌레들이 나오는데, 그 애벌레들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사슴벌레 이런 거 잡을 때는 그냥 혼자서도 하는데,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이렇게 밑둥 작업을 할 때는 여러 명이 삽니다 보통. 이야, 와, 이야, 지금 뽀리 뽑았는데 바로 톱사슴벌레 유충이 바로 나왔어요. 이거 딱 봐도 수컷이네 사이즈가. 와우, 채집은 사실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곤충을 기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유충을 보기 위해서, 이게 손맛이라고 하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딱 잡으시는 이게 물고기랑 이제 밀당하는 그런 걸로 하시는데, 나왔습니다. 토실토실한 톱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자, 어느 정도 팠는데 장수유충이랑 뭐 넓적유충, 톱사슴벌레, 애벌레 뭐 이런 것들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 성충들을 잡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다른 데 옮기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나요? 오, 애사인가요? 네. 좋아요. 오, 역시 애사슴벌레나 홍다리 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은 보통 겨울에 이렇게 부동액을 이렇게 꽉 차게 해가지고 온몸이 하얗습니다. 뭐야? 야, 이게 유충. 와, 지금 나무 뿌리를 살짝 쓰러뜨렸는데 지금 딱 하자마자 톱사슴벌레, 애벌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 여기도 떨어져 있다. 여기에도 있고, 아이고. 야, 여기도 있고, 꽃무지 애벌레도 나오네요. 짜란, 꽃무지 애벌레랑, 와, 이게 딱 봐도 톱사슴벌레입니다. 와우, 토실토실하다. 수컷이고요, 한 마리. 이야, 자, 드디어 여러분들, 와, 드디어 성충이 나왔는데 지금, 넓적인가? 막상 보니까 넓적이 같기도 하네. 아이고, 톱산 줄 알았는데 막상 꺼내보니까 넓적이 같네요. 와, 자, 성충 암컷도 나왔습니다. 번데기 방이 이런 식으로 땅을 파다 보면 뿌리 쪽에 이제 흙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번데기 방을 짓고 이런 식으로 성충이 돼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 암컷인 것 같은데요? 오, 여기 번데기 껍질까지 있네. 자, 이게 번데기 껍질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통충이 별로 된 지 안 돼서 그런 건가? 홍다리 같기도 하고. 어이구 홍다리네. 아 톱사네. 야 톱사 순벌레입니다. 와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딱 홍다리인 줄 알았어요. 딱 여기만 딱 가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딱 홍다리였는데 와 드디어 목표종인 톱사 순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야 또 조금만 나오면 딱 멋있게 우리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흙에서 성충이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중간 점검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삽질은 한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땅속에서 성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톱사슴벌레 암컷, 넙적사슴벌레, 뭐 애벌레들은 뭐 하늘수유충부터 뭐 장수풍뎅이, 넙적애사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독특하게 흰개미가 있길래 한 뭉태기를 먹이로 쓰기 위해서 한번 잡았습니다. 흰개미 먹이라니. 오 바글바글하죠. 와 그리고 방금 제가 찍는 사이에 또 한 마리 또 나왔는데 또 암컷이 또 나왔어요. 와 자 여러분들 와 감격.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가 있는데 딱 빼볼게요. 짜란. 와 아파. 아 찔렸어. 와 드디어 톱사슴벌레 수컷이 나왔습니다. 와 자 그토록 원하던 이 톱사슴벌레가 대략 거의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멋있죠. 색깔이 붉으스름하고 턱이 흰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형급입니다. 대형급.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있는 사슴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광을 받으니까 더욱더 멋있죠. 이야 이번에는 소형종. 아 이번에는 소형 톱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 유후 이제 수컷들이 나오네. 땅을 더 깊게 파니까는 수컷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수컷이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같은 톱사슴벌레인데 크기에 따라서 톱사슴벌레는 턱변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땅을 파는 거는 나중에 다시 다 묻어주기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거의 진짜 한 8-90cm 대략 약 1m 정도 판 것 같습니다. 네, 톱사슴벌레는 이 정도로 파야지만 많이 나와요. 와 저기 좀 크고 나왔다. 오, 머리 색깔만 봐도 딱 톱사인데 와 톱사슴벌레 머리 형태는 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삼령애벌레를 채집했을 때는 굉장히 머리가 진하고 몸은 굉장히 약간 누런 형태의 지방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대략적으로 멀리서 봐도 티는 납니다 확실히. 근데 여러 유충들을 보시고 나서 그거랑 구분하시다 보면은 직감으로도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관계로 지금 돌아가면서 땅을 파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무 뿌리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깊숙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시큰을 이렇게 세로로 파고 먹으면서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야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팠냐면 이 정도 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보시니까 좀 아시겠죠. 굉장히 많이 팠는데 자 여기 보이세요? 뚱 뚱. 도모다시님께서 삽질을 하다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와우 야 이게 진짜 땅에서 나오는 자체도 신기하고 이런 사슴벌레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신기방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이거 대형급이네요. 그것도 혹시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잡으면은 대형급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따봉 좋아요. 이건 제가 잡은 건데요. 야 참납적 사슴벌레 수컷이 나왔습니다. 아 귀여워.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채집을 종료를 하고 약 3시간 정도 채집을 했습니다. 짜란. 우선 채집 물품은 이제 여러 마리 있습니다. 한 수십 마리 잡았는데 지금 3명이서 좀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잘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채집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상 여유가 더 남았지만 이 이후로는 더 안 잡으려고 해요.
지금 톱사슴벌레 위주로 나왔고요. 성충은 대충 열댓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멋있는 제가 좋아하는 톱사슴벌레 성충은 3마리 나왔습니다. 암컷이 대부분 나와서 컷 비율은 굉장히 적었지만 어쨌든 오늘 굉장히 재밌었고 뜻깊었던 채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땅은 1m 정도 팠는데 지금 한 50cm 정도는 다시 묻었어요. 하지만 더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채집 후에는 채집 장소를 말끔하게 다시 원상 복구해 놓고 가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도 좋고 다른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채집은 내 성공이었고 이런 톱사슴벌레를 자연에서 잡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